아니, 안 가려. 가리면 내가 가린다고 얘기하지. 너 근육 있는데? 너 운동하니? 오씨. 나는 다 지방이거든. 너는 근육이구나.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내용부터. 이거 뭐였습니까? 아, 우리 수렵채집과 이제 유목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비교대조를 하다가 유목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목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건 뭔데요? 유목사회에서는 이제 음식도 남게 되고요. 한 개인이 여러 마리의 소떼나 양떼나 말떼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적게 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빈부격차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목사회 그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빈부의 격차는 뭐라고요?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질병이 분다거나, 닥친다거나, 극심한 가뭄이 오면, 손실을 더 많이 보니까, 이 부의 격차는 줄어든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통념, 역적, 진실의 구조를 취한다. 했니? 그래서, 많이 소떼나 양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염병 왔을 때 많은 동물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얘는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다. 근데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와버리면 재건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념, 역적, 진실의 구조를 갖고 있었죠. 1번 가볼게요. 위클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선택지 모두 해석하세요. 해석 다 답지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일단 디베이트, 논쟁이라는 뜻이죠. About social inequality. 얘들아, 무조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유목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도,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와도,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유목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쟁. 됐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속옷법으로 푸시면 돼요. 2번 가볼게요. 위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할 때각 밑줄을 완성하세요. 완전한 문장 문서라고 그랬고 질문 봅시다. What does social inequality? 사회적 불평등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유목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은 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뭐 얘기하는 건데? 한 개인이 데리고 있는 사이즈 얘기하는 거야. 동물떼의 숫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size of individual's herd. 각 개인의 떼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의 사이즈에 달려 있다. 어디? 유목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타임반 애들 수업해 보니까 이거 뒷부분에 안 썼던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알았죠 그래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왜 몇몇 인류학자들은 됐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유목사회에서 그래서 이거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야 통념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지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고 왜냐하면 Wealthy herders, 부유한 목자들은 are assumed, 추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To suffer, 고통을 당할 거라고. Such great losses,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당할 거라고요. When 뭐 했을 때? Disaster, 재앙. 즉, 예를 들면 어떤 재난, epidemic, 전염병이라든지, 심각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많이 잃어버려서 그렇게 추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아, 이거 실험인데요. 이제 자존감에 관련된 실험이었었죠. 우리의 자존감, 실험이 나왔을 때 실험 목적, 그 다음에 실험 내용, 실험 결과, 이거 꼭잘 보라고 그랬지. 이 실험을 한 이유,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자존감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어디에 달려있냐 요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고 A 실험군, B 대조군 이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었어 즉 집단에 포함이 되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근데 거기에서 집단에서 이탈돼서 혼자 일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라는 내용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윗글의 밑줄체 A죠 어법상 틀린 것은 그랬는데 E가 틀렸죠 여기요 depends요 동사 부분인데 S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를 보시면 our momentary feelings 어때요? 얘가 주어입니다. 복수니까 S 빼주셔야 돼요. 되니?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위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었었죠. 이것도 속옷법으로 푸시면 되는데요. 아니 experiment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 지문에 self-esteem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self-worth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두 개 같은 단어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존감에 관련된 얘기였었죠. 자존감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석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A의 우리말의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영작하세요 그랬는데요. 이걸 낸 이유는요. Participant 참여자는 the work alone condition 바로를 묶으시고 얘가 주어져 홀로 일하게 된 조건에 놓여진 참여자들은 보고했습니다. 낮아진 수치 자존감을 보고했습니다. 이건 기교급 때문에 됐습니다. 했냐? 뭐뭐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그룹에 의해서 참여된 관련된 사람들보다 자존감의 수치가 더 낮음을 보고했습니다. 혼자 일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알았죠? 왜? 내가 나를 당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됐어?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17번이요. 우리 이것도 실험 내용이었었죠.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한쪽 귀에다가는 한쪽 귀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어제 뱅크에다가 돌을 던졌다 라는 거를 들어보라고 얘기했어.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한 귀에다가는 river이라는 단어 그 다음 money라는 단어를 들렸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에 어떤 단어가 들렸는지 얘기는 못하지만 왜? 집중을 안 했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뭐? 처리하고 있더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메시지도 우리의 뇌는 일부 처리하고 있더라. 라는 게 이걸 주제였었지. 그래서 리버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그 문장을 어디에다가? 강둑에다가 돌을 던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머니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돌을 던졌다라고 해석하더라. 됐냐?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더라. 라는 게 이걸 이제 주제였었지. 6번이요. 위클의 미주체인 A의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영작하세요. Decisions about what to attend. 이거 왜 냈냐면요. 일단 의문사 특정사고 attend to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attend는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데 자동사, 타동사 다 말씀드렸죠. 그죠? attend to 하면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attend to 이렇게 묶으셔야 되겠네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관한 실험들은 are made early, 만들어집니다.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Perceptual process, 지각, 인식의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됐냐? 그 부분 영작하라고 그랬고. 다음 7번, BCD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Another, other 써있네요. 이건 간단하죠. 내가 내신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거잖아. Another 다음엔 단수명사, other 다음엔 복수명사. 됐어요? 여기 보시면 뭐 써있어요? 복수명사 써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other가 되죠. 그죠? 그 다음, see you, told, 능동이냐, 수동태냐, 능동 테슬레, 수동테슬레를 물어봤네. 앞에 보니까 한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읽어봐 알겠지만 말을 들었어요. 뒤에 투부정사까지요. tell이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씁니다. 됐습니까?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지고 투부정사가 바로 붙었다는 얘기는 수동태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what told가 답입니다. 그 다음 D요. either slay, neither slay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or가 보입니다. either A or B고 neither A nor B입니다. neither A or B라는 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or가 보이니까 답은 무조건 이거죠. 그죠?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이요. 위클의 유지를 다음과 같이 쓰되 빈칸 알맞지만 쓰세요. 유형문인데요. 우리 방학 동안에 연습도 좀 많이 했었는데 가봅시다. Unconsciously 혹은 요거 써도 됩니다. Inattentively 같은 단어인데요. 자,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메시지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The semantic 의미, processing 처리에 있어서 then 어떤 의미 처리인데 interpret 해석하다, 추출하다 했던 extract까지 meaning of a sentence 문장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혹은 해석하는 의미 처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우리 어떻게 머릿속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다. 이 내용이었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니네 둘은 전반에서 왔으니까 아마 다 처음 보는 질문이었을 거야. 선생님 그거 감안해 줄게. 알았지? 얼마나 많이 떡 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한번 축하해 주세요. 이거 안 썼구나. 안 썼는데. 아이고 이거 뭐? 아, 인바르드에서 인서구나. 여기 그냥 수송태하고
아, 맞아, 맞아, 세 개. 이거는 왜?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 예수식한 거. 의미를. 이건 안 써도 되고, 이건 안 써야 되는 거. 어? 이마부터 나오면 조금 인 쓰는 거야? 잘했어. 군데군데 틀렸어. 야, 이걸 맞췄어야 돼.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 맞췄어야 돼. 얘 헐이야? 여섯 한 명이 걸린데 못 남았어. 벌써.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어? 기분이 없어. 피곤하니? 그래. 우리 같이 피곤할까? 꺼져, 씨. 어머, 어떤 거? 너 그거 옷 맞니? 네. 이쁜 거 같은데? 어, 잘했는데? 노동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잘했어. 수업도 안 들어도 뭘 하면 잘했네. 노력만 하면. 너랑 상관없는 거야. 나 노력하라고. 넌, 씨. 잘했어. 수업 안 나는데 이 정도면 잘했죠. 자, 18번 펴보세요. 오늘 18번 다 같이 해보죠. 18번 한번 봐봅시다. 8번, 19번이 쉽지 않은 글이거든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학교 적응 좀 했습니까? 아침 일찍 하는 거 안 힘드니? 저희 지금까지 수업을 한 시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 학교 수업 안 하고 뭐 하냐? 게임, 유튜브, 자고. 진짜 그러냐? 네. 반에 선생님은 들어오시니? 네. 과목 선생님은 들어오실 거 아니야? 네. 아니, 담임하고 부담임 왔다 갔다 하겠어. 실험표는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영어는 거예요. 너무하는데? 그 시간표 맡기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럼 계속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네, 잘못하는데. 그 애들 다 이러고 있겠는데? 이러고 있구나. 핸드폰이 그러고 있구나. 이거겠는데? 야. 언제까지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시간표가 안 나왔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시간표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어야 되죠. 재밌겠다. 다 빠져 자지 말고 공부해 가지고 자습 시간에. 알았어? 학원들 다 다닐 거 아니야. 숙제를 하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 수험지를 열심히 풀든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허선생을 보내면 안 돼. 그 와중에 니네 반에 공부하고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미친것들. 없어? 그래서 너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 18번이요. 여기도 보시면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론의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 들어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 실험, 즉 연구가 나오게 되면 세 가지 꼭 확인하라고 했죠.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실험 목적입니다. 실험 목적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이 글의 글감이라고 그랬죠. 이 실험을 왜 하는가? 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 됐냐? 실험하는 이유. 그 다음, 실험 내용. 실험 내용은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석을 잘 못해도 상관은 없더라.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결과, 실험에 대한 결과 혹은 여기에 연결되는 실험에 대한 결론 부분이 우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뭐라고요?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센텐스다. 근데 내용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내용이 뭐가 중요한데? 내용에서 실험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라는 실험군 대조군을 나타낼 때가 있다. 그럴 때 A 실험과 B 실험에서 차이점을 꼭 발견하시라고 그랬어. 뭐의 차이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 됐냐? 한쪽은 실험군, 한쪽은 대조군이니까 차이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제 문장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거야. 알았죠? 빈칸 문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실험은 40번 문제 좀 많이 나오잖아. 외형은요. 그죠?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은 여러분들 빈칸 한번 볼래요? 빈칸 한번 봅시다. 지금 35페이지 합니다. 10번 문장 보세요. 더스로 시작하죠. 더스는 따라서 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라고 했어. 앞에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고 더스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 따라서 we appear to, appear는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형식으로 쓰인 걸로 seem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case, 어떤 경우, 어떠한 사례. Where the 6 and 7 year old children's experiments, 6살 그리고 7살 먹은 아이들의 실험들이 were directed, 영향받는 것 같습니다. 지시받는 것 같습니다. By theory, 이론에 의해서. 6살, 7살 애들은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When the data, 그리고 그 데이터가 did not fit the theory, 그 이론과 맞지 않을 때는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빈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되냐? 6살, 7살 먹은 아이들은 뭔가 이론을 갖고 있대. 됐어? 근데 실험을 딱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론과 맞지 않을 때는 아이들은 빈칸합니다. 됐냐? 이 문제 어렵잖아. 실험 내용이 그대로 써있거든.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면 돼. 빈칸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무조건 주제와 관련돼 있거나 주제문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문 안에 무조건 답이 있다고 그랬어. 됐어? 지문 안에 있는 걸 찾아가면 되겠죠. 해석 선택지 써온 거 한번 보세요. 1번요. 아이들은 lost interest,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Imbalance the blocks to build towers. 탑을 쌓는 데 있어서 블럭의 균형을 맞추는데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번, adjust the data. 그 데이터를 조절합니다. 했습니다. By not 모함으로써,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the unbalanced blocks. 균형 잡히지 않는 블럭들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데이터를 조정했습니다. 됐냐? 해석되니? 답은 2번이야. 됐냐? 실험 내용이 그대로 나와. 3번이요. Try to learn.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How to distribute. 분배하는 방법을. The weight. 무게 of the blocks. 블럭의 무게를. Evenly. 균등하게. Evenly. 단어 중요한 단어죠. 우리 even이라는 단어 내신 때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애들 지구 모양을 할 때 팬케이크 모양으로 떠올린다라고 할 때 그때 나왔던 단어가 even이에요. 됐어? even이란 단어는 우리는 대부분 다 부사로 많이 알고 있어요. 부사로 even, 심지어 뭐뭐조차고 비교급 문장 할 때는 훨씬이란 뜻이고 그냥 이런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건 뭐라고 하지? 평평한 균등한 고른 이란 뜻이었죠. 됐냐? 이 뜻일 때 부사의 형태가 뭐라고? 이분이에요. 됐어? 그래서 고르게, 균등하게, 평평하게 됐니? 그리고 이분은 형용사로 이것 말고도 다른 뜻 하나가 있죠. 우리 even number 하면 뜻이 뭐라고? even number, 짝수. 이분이 형용사로 짝수의라는 뜻이니까. 됐어? 홀수는 영어로 뭐냐? odd number, odd. 아니, odd가 홀수의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odd number 하면은 홀수. 됐어. 그 뜻까지 알아주시면 완벽이죠. 자, 그래서 3번은요. 균등하게 나무의 무게를 분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4번은요. ask the others for help. 성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to find, 찾아달라고. 올바른 지점을. to balance the block. 블럭의 균형을 맞춰 올바른 지점을 이제 찾아달라고 어른들에게 도움 요청합니다. 5번, adapted, 채택했습니다. A new theory, 새로운 이론을 채택했다. To find a way, 방법을 찾으려는. To balance the unbalanced blocks, 균형 잡히지 않는 블럭들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으려고 새로운 이론을 채택했습니다. 여기까지 되냐? 답은 2번인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위에 별주 단어 좀 보세요. 단어 주어진 거예요.
Theory Reindness라고 해서. 됐어? 이론 의존성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이요. Geometric은 되게 잘 나오는다는데 신기한 게 이게 고등학교 필수니까 아니야. 이게 나올 때마다 졸라게 잘 이거 나와. 알았죠? 뜻을 가르쳐준다고. 기하학적인. 1번 한번 가볼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가봅시다. 인더 리서치,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보여주는데? The theory randomness of experimentation. 실험의 이론 의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봤는데 이론 의존성이라는 걸 단어를 줬거든요. 근데 단어를 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내가 뭐라고 했죠? 여기 아래에도 써놨지만 전문용어가 나오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상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하라고? 뒤에 이 단어에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왜? 개념 얘기해 줄 겁니까? 알았냐? 그래서 개념을 얘기해 줄 거고 얘가 빈칸에 대한 혹은 주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됐어?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었어요. 이론 의존성. 말 그대로 문제 다 읽어봤으면 숙제 봤으면 알겠지만 이론에 의존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 한번 가볼게. 2번이요. They, 그들은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실험 내용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말을 딱 던져주고 갑자기 화제를 바꿔가지고 실험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ask, 목적어, 특정사. 이럴 때는 요청하다 얘기시죠. 무용식을 쓰여가지고. 아이를 보고 밸런스, 균형을 맞추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균형? 나무로 된 블럭을 균형 맞추라고. 어디 위에다가? 네로, 좁은, 쇠로 된 레일 위에다가. 이게 쇠는 아니지만 쇠로 된 레일이 있어. 됐어? 이렇게 선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나무 블럭을 딱 준 거야. 이게 나무 블럭이라고 합시다. 아니, 이거 말고. 이게 나무 블럭이라고 합시다. 이 나무 블럭을 딱 주고 이 레일 위에다가 이거를 잘 올려놔서 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다. 이해됐냐? 아, 요거 어렵지 않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이요. 세 번째 문장이요. A number of the blocks. A number of는 내가 many의 뜻이라고 했지. 많은 블럭들은 had 갖고 있었습니다. Their weight. had 우형식 동사로 쓰였고 Their weight가 목적어고 evenly distributed가 목적격보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죠? 우형식에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앞에 동사 보지 말고 무조건 suffix라고 그랬어. 됐어? 나무 블럭들의 무게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해됐냐? 이 말이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나무 블럭, 이게 나무 블럭이라고 있으면 무게가 고르게 퍼져 있는 거야. 균형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 이해됐냐? 고르면. 만약에 이쪽이 더 무거워, 여기가 가볍고 가운데가 나도 어떻게 되겠어? 쓰러지겠지. 이해됐니? 근데 대부분의 나무 블럭들은 어떻다고?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가운데다가 보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so that 문장이 나왔네요. 학교 내신 시험이었으면 니네들한테 영작 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so that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이거만. so that은 세 개가 있다고 했지. s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 that, 이 that은 접속사라고 해서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so하고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2번이랑 똑같이 so하고 that 나와 있는데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1번은 어떻게 한다고? 너무나 뭐뭐합니다. 그래서 뭐뭐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고 있지. 두 번째는 컴마가 없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인오델됐다고 똑같다고 그랬어. 뭐뭐하기 위하여. 주어는 동사입니다. 됐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러고 그랬어? 컴마가 있으니까 주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됐니? 그렇게 해서 그러고 그랬거든. 그래서 3번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그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래.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항상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명을 놨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문장을 처음 볼 때 컴마가 있거나 없거나 나는 다 3번으로 해석을 해 라고 얘기를 해줘. 그냥 왜? 컴마가 없는데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 3번처럼 결과를 해석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됐냐? 그러니까 나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결과를 먼저 해석을 해. 문제를 풀 때. 얘는 빨리 읽어야 되니까. 알았죠?
이게 컴마가 없거든. 근데 얘 결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 알았냐? 그래서 뭐뭐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합니다. 많은 블록들은요, 그들의 무게가 균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블록들은요, 밸런스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At their geometric center, 그것들의 기하학적인 중심에. 기하학적인 중심이라는 건 뭔데? 말이 어렵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라고 하자. 가운데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가운데 여기가 기하학적인 중심이야. 그래서 쇠 레일에다가 내가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딱 놓으면 얘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 이해되냐? 요거 얘기한 거야. 알았어? 어, 그게 기하학적인 중심이야. 눈으로 봤었을 때, 자로 쟀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 됐니? 어, 대부분이 다 이랬더라. 그 다음 other blocks죠. 근데 다른 블록들은요, 하드 갖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weight, S 붙으면 무게추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무게추가 있었습니다. 결국 뭔데? 지금 비교대 조합이지. 일반 나무 블록들, 대다수의 블록들은 무게가 균등해서 가운데다가 놓으면 중심이 잡힙니다. 됐냐? 근데 다른 블록들은 뭐라고요? 한쪽 끝에 눈에 보이는 추가 있거나 보이지 않는 추가 있어서 가운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쓰러진다. 아니, 이거 앞타임에 애들 실험하면서 이거 보여줬었는데 얘도 눈에 보이는 가운데다가 놓으니까 쓰러져. 보니까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 거. 이거 보조 배터리거든? 배터리 무게의 중심이 여기 있더라. 앞에는 램프 들어오고 이런 꽂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가볍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다 놓으면 쓰러져, 이렇게. 지금. 알았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블록은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무게 중심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가운데다 놓으면 균형을 유지하지만 얘는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참 이쪽으로 가야 돼. 얘는 이, 그래 안 쓰러졌다. 다시 그런 블록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래서 다시요. 다른 블록들은요,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추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 그래서 걔네들은 균형을 잡는데 far off 센터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중심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되니? 무거운 쪽이 짧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균형이 잡혀질 거 아니야. 되니? 어. 그 다음 the youngest children.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아까 우리 빈칸에서 몇 살 아이들이라고 그랬어? 6살, 7살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 다른 애들이 먼저 봐. 얘는 6살, 7살이 아니야. 알았죠? 가장 어린 아이들이야. 가장 어린 아이들은 did not appear. 뭐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To have a theory.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까 빈칸은 뭐였었지? 6살, 7살 먹은 애들은 뭐를 갖고 있다고? 이론을 갖고 있다고 했었어. 됐어? 지금 비교대조하는 거야. 알았죠?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They, 그들은요, simply, 단순히요, 무드 움직였어요. 그 블록을 여기저기로 움직였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 블록들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균형 잡아봐. 라고 했는데, 뭐,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기하학적으로 가운데 놓으면 무게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어? 가운데 놓으니까 쓰러지네. 됐어? 그러니까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종하면서. 했니? 그래서 무거운 쪽이 더 짧아야만 무게 중심 맞는다는 걸 했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요? 이론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해됐냐? 아, 그 다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6살, 7살 먹은 애들 찾아야 돼. 얘네들이 실험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았죠? 일단 이론이 없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맞추려고 하더라. 그 다음 at above 여기 나오네요. Age 6 or 7, 7살, 6살 먹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Most of the children, 그 아이들 대다수, 6살, 7살 먹은 아이들은 appear to have adapted a strong theory, 강한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교대조야. 가장 어린 아이들과 6살, 7살 먹은 아이들. 무슨 강한 이론을 채택하고 있냐면 things, 사물은 balance, 균형을 유지한다. 어디에서? 중앙에서. 아, 6살 먹은 아이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중앙이 균형이라고. 아니,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거 모른다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아이들, 뭐, 이 강한 이론을 갖고 있는 이 6살, 7살 먹은 아이들은 place the blocks, 블럭을 놨습니다. On the rail, 쇠로 된 레일 위에다가 놨어. On their centers, 중심에다가 맞춰서 놔봤어. 됐어? 근데 당연히 뭐,
주식 안 맞을 거 아니야. 떨어질 거라고요. 뒤니. For ordinary blocks. 일반적인 블록들. 보통의 블록들. 아까 뭐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블록들에 있어서 the data, 그 데이터는 came in well, 잘 들어맞았습니다. 즉, 가운데로 보인다 보니까 무게중심 잘 맞더라. 균형 유지하더라. For this theory, 그 이론과 잘 맞더라. 하지만 the theory, 그 이론은 did not work, 효과가 없었습니다. 뭐에 있어서는? 균형 잡히지 않은 블록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쓰러질 거예요.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무게가 한쪽이 더 많이 나가니까 양쪽 끝에 얼음이 되겠지. Most of these children, 6살, 7살 먹은 아이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 집중해서 읽어야 돼. 이 아이들 대부분은 held to the geometry center theory, 기하학적인 중심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어? 무조건 가운데로 보인 데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 이 이론을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알았지? 그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 지켰어? And 그리고 put 놨습니다. 이 unbalanced 블럭을, 균형 잡히지 않은 블럭을 put aside 했습니다. put aside는 지금 외우세요 돼요? 알죠? 제쳐두다 이거죠. 됐냐? 이론이 뭐였는데? 가운데가 중심이야. 균형 맞아야 돼. 근데 얘는 거기에 통하지 않네?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 제껴버린다. 대신 중심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뭐? 빈 간고대로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쉬운 내용이잖아. 알았지?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다고. 한쪽으로 제쳐놓고 들어가요. As impossible to balance. 균형을 맞추기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쪽으로 제껴들어. 됐냐? This, thus, 따라서 우리는요, appear to have a case. 우리는 사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례? 6살, 7살 먹은 아이들의 실험들은 were directed, 따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살, 7살 먹은 애들, by theory, 이론에 의해서 따라지고 있더라. 이론에 맞아서 이론이랑 똑같은 거 그대로 올려놓고, 이론에 안 맞은 거 제껴놓더라. And when the data, 그 데이터가 did not fit the theory. 그 이론과 맞지 않을 때는 아이들은 뭐 하더라? 안 맞는 거 뭐? 제껴버리더라. 이 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핑크한 보드로 들어가야 될 거고. Adjust the data. 그 데이터를 뭐 하더라? 따르더라. 뭐 함으로써?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균형 잡히지 않은 블록들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포함하지 않는다가 뭔데? Put aside야. 제껴둔다. 괜히 같은 말이잖아 지금. 됐어 여기까지? 아,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냐? Put aside 나와서 얘기 한번 해주는데 Put aside money 하면 또 뭘까? 돈을 제껴두다가 무슨 뜻일까? 아니 기출이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약간 가치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돈을 제껴두다가 무슨 뜻일까? 그렇게 문장이 나오면 되는 뭐라고 해석할래? 돈을 제껴뒀다. 돈보다 다른 걸 얻어주고 저축하다 이 뜻이야. 알았냐? 외워야 돼. 돈을 제껴두는 건 저축하다 이 뜻이야. 따로 떼어놓는 거야. 알았지? 저축하다. 기출이가 얘기해줬어. 알았죠? 질문 1 갑시다. 아래요. 1번,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별주 다음에 있는 거 그대로죠. 이론 의존성입니다. 이론에 의존하고요. 이론에 맞지 않는 건 제껴버린다 이 뜻이었었죠. 실험 내용이. 됐어? 그래서 이론 의존성. 질문 2. 5번, 6번에 나온 두 집단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무게중심이론, 가운데가 중심이다라는 무게중심이론의 습득률. 가장 어린 아이들은 그 이론을 갖고 있지 않았고 10살, 7살 먹은 애들은 갖고 있었잖아. 즉, 무게중심이론의 습득률. 질문 3. 10번 문장은 9번 문장들과 어떤 관계인가요? 아까 내가 더스가 뭐라고 그랬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치? 원인과 결과, 혹은 뭐? 전제, 결론. 이렇게 쓰시면 돼. 됐냐? 실험의 결과, 뭔데? 애들이 블록들을 제껴버리더라. 우리는 그래서 알았다? 6살, 7살 먹은 애들은 이론의 의존성이 존나 가능하다라는 거야. 됐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다음,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 갑시다. 실험 연구라고 큰 텐트로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뭐로 봤냐면요. 대조로 봤어요, 대조. 흔히
그 다음에 반복으로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10번의 빈칸을 닦기 위해서는 9번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반복도 답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 반복도 답이야. 너희들이 답을 찾아냈다면 그 답을 찾아낸 방식을 쓰면 그게 답이야.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 알았죠? 실험으로 봐도 되고, 비교대조로 봐도 되고, 뭐? 반복으로 봐도 되고. 아니, 너희들이 답 찾았으면 그게 답입니다. 연구 도입은 1번이고요. 연구 내용은 2번부터 7번까지죠. 그죠? 이게 연구 내용이었고. 그 다음, 연구 결과가 8번, 9번. 됐어? 그 다음, 맨 마지막 빈칸 있는 게 연구 결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아래 빈칸 넣읍시다. 연구 결과, 아이들에게 무게 분포가 불균형한 블럭의 균형을 유지하게 했을 때,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을 채택한 6살, 7살의 아이들은 기하학적 중심 이론과 unfit, 맞지 않은, 그냥 맞지 않은 블록은 균형을 유지하기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는 행동을 하며 강한 theory lateness, 이론 의존성을 보였다. 됐어요? 얘네들은 이 이론을 알게 되면 이 이론에 벗어나는 건 제껴버리는 거예요. 알았지? 이론 의존성 넘어가십시다. 바로 봅시다. 레이든, 잔뜩 실은, 지니고 있는, 뭔가 짐을 가득 실은 이라는 뜻이죠. 이브는 아까 단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브라고 이브님 말씀드렸고요.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나온다. 나 봐봐. 컨트리뷰트라고 뭐라고? 기여하다, 기부하다. 어트리뷰트는 또 뭐라고? 에이, 어트리뷰트 A2B, A를 B에 타서 돌리다. 됐어요? 어트리뷰트는 명사로 또 뭐라고? 어트리뷰트 명사. 속성, 자질, 잊어먹지 마. 알았어? 명사 뜻 더 많이 나와. 알았죠?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 far off. 얘들아, far는 멀리라는 뜻인 거 알 거야. off는 분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리요. 됐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adapt,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embrace, 포옹하다, 받아들이다라고 써있는데, 포옹하다도 껴안다의 뜻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껴안는 게 포용하다잖아. 포용하다의 뜻도 있어. 그래서 받아들이고 껴안고 이거 얘기한 거야. Put aside는 제쳐놓던데 내가 money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저축하다. 잊어먹지 마. 알았지? Direct는 지배하다, 지시하다. Fit, 딱 들어맞다 해주시죠. 그래서 부합되다 맞다. Adjust, 조절하다. Spot, 장소, 지점, 뭐 얼룩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그 다음 uneven, 언이 붙어서 반대말. 됐니? 아, 잠깐만 쉬었다가 19번 물어봅시다. 형이 아이 형이 형이한테 이런 말 했더니 형이한테 나왔어. 성우는 사지 마.